10일 기준 태풍 마리아는 대만 타이베이 동남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후 중국 상하이 내륙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 남쪽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북부를 제외한 제주도 앞바다에도 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풍이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제주도와 남해안은 너울이 밀려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방파제와 해안도로 접근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다 정보 시작합니다. 7월 11일은 음력 5월 28일입니다. 제조기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점차 주위가 높아지고 물살도 강해집니다. 고조 정보입니다. 보령은 01시 27분, 진해는 19시 44분경 해수면이 가장 높아집니다. 한편 마산과 제주 성산포는 고조정보 주의 단계까지 오르는데요. 해당 시간 잘 확인하셔서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구시 기준 파고와 수온입니다. 제주는 2.7m까지 높아지고요. 그 밖의 해역은 1m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수온은 전해보다 약 3도가량 오른 모습입니다. 그중 인천은 6월보다 5도가량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류 정보입니다. 남해안 여수 해역은 남측이 북측에 비해 유속이 다소 빠른데요. 여수 해만은 11시 46분 최강 유속으로 물이 빠져나갑니다. 이때 유속은 0.9노트, 유향은 남남동입니다. 항만 해양 주수입니다. 여수 광양항인데요. 내측은 관심, 외측은 주의 단계를 나타냅니다. 바깥 바다로 갈수록 파도가 오르지만 선박의 입출항에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행 통보 전해드립니다.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해안 군산항 부근에서 수로 측량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주변을 항행하는 선박은 주의 바랍니다. 이상 내일의 바다 정보였습니다.